블록체인 기술은 그것이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 4세대든 상관없이 전부 다 어떤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거래는 트랜잭션이죠. 의료 역시도 트랜잭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진찰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고, 처치를 하고, 그리고 경과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의료 트랜잭션에 기록되는 의료상의 거래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확정된 기록은 해싱 처리되니까 이후에 수정될 수가 없죠. 이거는 모든 블록체인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료 트랜잭션이 작성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요약하면은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병원의 최종 트랜잭션이 있을 거고 환자의 최종 트랜잭션이 있고 그것이 해싱되어서 새로운 트랜잭션에 포함됩니다. 그죠? 요게 해싱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파블릭 키를 환자에게 제시할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환자는 공간 웹 아이디, 자신의 아이디죠. 아이디를 기록하고 병원에서 진단 처방, 투약 시술, 비용 청구, 환자가 결제. 얘기하면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고 이 사이트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고 요 해시된 이 해시 기록이 오픈 해시 체인에 기록되는 거죠. 그죠? 일단 한번 기록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기록은 영구히 보존이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이제 의료 트랜잭션 요거는 진료기관 ERP 시스템의 환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진료기관의 ERP 모든 병원과 의원이 다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 그러죠 그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이 아니고 다 하고 있죠. 모든 병 의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ERP 시스템을 구동하기도 하고 작은 동네 의원들은 망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의료 트랜지션 작성은 진료기관의 파브릭 키를 통해서 게시가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진료기관에서 트랜잭션에 진단과 처방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죠? 근데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데이터는 스마트 컨트랙트 유형이라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는 약을 3일치 약을 먹어야 된다. 하루 3번 3일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환자가 그 약을 타는 순간에 그 해당 약값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이잖아요. 일종의 회계로 따진다면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그 발생주의 원칙을 어떤 거래 메커니즘에 적용한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항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해당 사건에 연관된 화폐의 지출과 수부를 기록한다.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비용이 청구되는 거고 약품의 지급이나 주사제의 투약이나 수술과 시술 등이 각각의 조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의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병원 이용하는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입원할 때 뭘 작성하고 퇴원할 때 몰아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주사 한대 맞으면은 주사 한대 가격이 지불되고 약 하나를 먹으면은 한알 먹은 가격이 비용이 지불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번거로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사람들 환자나 의사 모르게 이게 다시 됩니다. 백그라운드 상에서. 그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나중에 퇴원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서 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경과가 어떠하더라. 어떤 주사를 맞았을 때 그 경과가 어떠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놓는 겁니다. 그럼 그 경과를 왜 수집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나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세세히 알 필요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건보공단에서는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건보공단이 이걸 지켜보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죠. 데이터 과학입니다. 어떤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걸 지켜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보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현재 한국의 건보공단이 아니라 우리가 작성한 블록체인 기반의 건보공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무공단이 요걸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료 트랜잭션은 이제 환자의 퇴원에 의해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리고 두 개의 해시를 포함하고 두 개의 해시랑 컨펌하죠. 요거는 오픈 해시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둘의 최종 해시를 포함하는 것이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해시가 서로 연동되게 되죠. 그 연동을 위빙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어떤 트랜잭션은 결코 위 변조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해서 의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모든 의료 관련해서 진행됐던 뭐 처방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 트랜잭션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이 되고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니까 위 변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아주 유의미한 메타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 메타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게 될 머신러닝의 입력값이 되는 거죠.